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오늘은 좀 약간 충격적인 좀 그런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핑크뮬리라는 그꽃 아십니까?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몽환적인 어떤 그런 색감으로 유명한데, 이게 환경평가에서 뭐지? 위해성 평가에서 2급을 받은 식물이래요. 그래서, 우와! 아니. 예쁘다고 좋아했는데 이거 그래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기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예.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2급을 받은 핑크뮬리 그라스. 핑크뮬리라고 하죠 대부분. 이것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걸로 관광 상품 뭐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예. 근데 핑크뮬리가 생태 결란종으로 지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군요. 근데 생태계 위험을 줄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국립생태원 위해성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핑크뮬리를 2급 위해성 식물로 판단을 했다. 관광지나 도심공원에서 미관을 더한다며 인기를 얻은 핑크뮬리는 미국 서부나 중부의 따뜻한 평화에서 자생한다. 는 여러 살이 풀이다. 전 세계적으로 조경용으로 재배되기도 한다. 미국이 원산이군요. 색깔이 참 이게 참 핑크색이고 좀 핑크색에다가 조금 보라색빛도 나서 좀 몽환적이네, 그죠? 아, 그래서 외래종의 위해성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게 있군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떠한 생물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블루길 뭐 이런 거, 그쵸? 황소개구리 이런 거. 뭐지, 다음에? 뉴트리아? 쥐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거, 이렇게 뭐, 가죽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얻으려고 가져왔다가, 그쵸? 잘못해가지고, 그쵸? 관리를 잘못해서 뛰쳐나가가지고 탈출해서, 그죠? 예, 그러면 엄청나게 뭐,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위해성 평가는 해마다 몇 가지 종을 추려서 진행되고요. 평가 요소는 평가 대상 생물의 특성, 분포나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친 영향, 그래서 위해성은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1급 생물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수입, 유통, 재배가 금지되고요. 2급은 당장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위해를 줄수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3급은 위해도가 낮아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핑크 뮬리에 대해서 재배 자제 권고를 내렸다. 아직까지는 재배 금지는 아닌데 자제를 해라 이렇게. 환경부 관계자는 핑크뮬리는 번식력이 좋아서 한국 생태계에 퍼질 경우 다른 종의 생육을 방해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2급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토종 나무의 번식을 방해하는 가시밭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 토종 나무의 번식을 방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뭐지? 저기, 이런 광경, 그죠? 나무는 없어지고, 이런 핑크뮬리가 많아지면, 그죠? 그럼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죠? 확실히. 그래서 핑크뮬리는 최근 몇 해간 관광사업 측면에서 널리 퍼졌다고 하네요. 그쵸? 무슨 SNS,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핑크뮬리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올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 할것 없이 관광객 유치나 미관 조성 등의 목적으로 핑크뮬리를 적극 심어서다. 하여튼 이거 진짜 우리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은 진짜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뭐 하나 그냥 그죠? 뜬다고 하면 그거 하려고 그냥 아휴 진짜. 핑크뮬리의 잠재적 위험성은 지난해 환경부 공고 전에도 알려졌던 사항이다. 그렇구나. 원래 조금 그래도 심심찮게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죠?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 심고 있나 보군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핑크뮬리 재배의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서 지난해 기준으로 10헥타르 정도로 파악됐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나 민간 농가 등을 중심으로 심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제주 등 관광지에서 핑크뮬리를 심어서 재배 면적이 늘긴 했지만, 자제 권고 이후로는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자제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쵸? 예.
근데 이제 이게 핑크뮬리가 혹시 재배 지역에 자연으로 퍼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지자체가 핑크뮬리 재배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죠 이게 지금 보니까 핑크뮬리가 위해성이 염려되는 그런 식물인 걸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의 토종 식물로 예를 들어서 뭐 핑크뮬리가 언제 피는지 모르겠네. 가을에 피는 것 같지는 않던데. 만약에 봄이라면 뭐 유채꽃이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이렇게 외국에 그런 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색깔 조금 우리나라 자연과는 좀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벚꽃 같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그래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인위적인 색깔 같은 게 물론 예쁘긴 합니다, 저도 딱 봤을 때. 그런데 너무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죠? 이제 어쨌든 뭐 을숙도에도 핑크뮬리가 많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죠?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좀 우려가 되는데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이제 더 이상 핑크뮬리는 재배하지 말고 그죠? 있는 것도 조금씩 줄여나가고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할수 있는 거뭐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소개해드린 뭐 야생화, 물매화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심고 그러면 안 될까 싶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새로운 정보로,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